밖에서 다들 유튜버는 다 보드를 타는 거구나. 다들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보드를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.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,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서 손떨방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데, 이거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되게 화면이 안정적이네요. 흔들리지도 않고, 조금 창피한 거 빼면. 지금 이 주차장에 있는 이 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 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죠. 얼마나 웃길까. 애도 아닌 것 같은데 보드도 잘 못하면서 휘청거리면서 카메라 들면서 혼자 얘기하고 쟤 뭐야?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다들 차 안에서. 죽을 뻔했어. 제가 이 바퀴 달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뭐 자동차도 그렇고, 오토바이도 그렇고, 이런 보드도 그렇고, 킥보드, 그러니까 뭐 이런 바퀴 달린 건 되게 좋아합니다. 근데 같은 보드여도 스노우보드 이런 건 잘 못 타요. 바퀴가 안 달려서 그런가? 그건 자꾸 막 넘어지더라고. 스키, 뭐 스노우보드 이런 거는. 급한 환자가 이송이 왔나 봐요. 좀 처음 봤네. 집에 가자 이제. 너무 힘들다. 지금 8시거든요. 근데 하늘 보면 되게 아직도 밝네요. 여름이죠 이제. 시동 꺼먹었어. 이게 수동 운전을 이렇게 해도, 수동 운전을 10년 가까이 해도 아직도 시동을 꺼먹습니다. 겁나 창피하네. 처음에는 운전이 서툴러서 시동을 꺼먹었다면 이제는 너무 방심해서 꺼먹는 게 많아요. 너무 클러치를 너무 얕잡아 보는 거지. 찾을 데가 없죠. 오, 저분 나간다. 제가 사는 이 집이 오피스텔인데 좀 안 좋아요. 일단 방음이 안 됩니다. 방음이 안 돼가지고 그 저희 집 양옆에, 이 양옆집에 커플들이 사는데 밤마다 그냥 방음이 전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창문을 열면 바로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. 당연히 환기도 안 되고, 저 건너집에서 말하는 소리 다 들리고, 막 여름엔 덥고 실외기가 또 이게 바로 있어가지고, 저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옆집에서 틀면 열기가 다 올라오고, 그리고 이거 보일러가 없고 다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, 일단 전기 난방 켜도 안 따뜻하고 온수도 정해놓고 써야 됩니다. 여기 있는 이 물탱크가 이게 온수를 저장해주는 그 물탱크예요. 이게 전기로 돌아가는 건데, 여기서 물이 들어오면 이게 데워져서 한 5분 정도밖에 온수가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5분 만에 무조건 다 씻어야 되는 거죠. 이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좀 이렇게 뜨거운 물도 좀 막고 있고 싶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는 뭐 꿈도 꿀 수 없고, 그래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근데 여기가 제가 일 때문에 잠깐 머무르는 곳이라서 뭐 그렇게 짐이 또 많지도 않고, 이삿짐 센터 부르기는 좀 애매하고, 여기 있는 가구들은 그냥 다 기본 여기 있는 옵션들이었고, 제가 가져갈 거는 여기 있는 매트릭스, 그리고 저기 보이는 옷들, 그리고 뭐 여기 테레비, 기타 잡동사니들, 뭐 이 정도밖에 없어서 굳이 이삿짐 센터를 좀 부르긴 좀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이사를 해보려고 다이소에서 파는 이삿짐 박스를 샀습니다. 인터넷 최저가가 17,000원 정도 되고요. 겁나 큰데? 아니 사실 뭐 개봉기 이런 걸 좀 해볼라 그랬는데 그럴 사이즈가 아니네. 좀 뜯어 갖고 올게요. 이런 박스, 이만한 박스가 이게 7개가 들어있고, 또 여러 가지 보내줍니다. 장갑, 물티슈, 박스 테이프, 그리고 대형 봉투 3장 이렇게 들어있는데,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 볼 때는 이게 그 사이즈가 가로 48, 세로 38, 높이 34였어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니까 제가 하나 접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되나. 날이 겁나 좋아. 이거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가 혼자 뜯어져. 이렇게 테이핑을 한 번만 하면은 이게 뜯어질 수도 있어요. 배다 한 번씩 더.
여기다가 옷을 한번 넣어보죠. 봉투를 여기다 넣고 옷이 상하이 구분 없이 34벌, 마이가 2벌, 음료 하나 이렇게 넣는데 꽉 차네요.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네. 이렇게 박스에다 써놓으면 이사 가서 찾기가 편하겠죠? 사실 저 봉투는 이 안에 까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저걸 따로 담는 용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넣었어요. 그 인터넷에다가 이사 박스라고 검색해보니까 요거를 이 플라스틱을 살까 이 다이소를 살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근데 만져보니까 튼튼합니다. 뭐 쉽게 이렇게 뭉개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들기도 편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면서 이게 크기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여기에 얼마나 들어갈지가 좀 궁금했거든요. 근데 직접 넣어보니까 옷으로 치면은 거의 뭐 한 4,50벌?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면 한 4,50벌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. 본인이 원룸에 살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 부리기 애매하고 짐은 옮겨야 되는데 박스는 없다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사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이소 박스. 그럼 저는 이제 나머지 짐을 싸고 청소를 좀 해야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봬요. Yeah.